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야근까지 하고 피곤한 터라 집에 가면 씻고 따뜻한 침대에 바로 누워야지 라고 생각했던 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이랬던 경험이 없어서 막냉이한테도 전화해보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결국은 수리기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자꾸만 깜빡거리는 센서 등까지 다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결국 해결이 잘 돼서 집에는 들어갔는데 한 시간이나 지나 있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망치는 뭐든 해결하지! 라고 외쳤던 스칼러였다면 어땠을까?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1월 19일 금요일 여기는 검은사막 모바일 보이는 라디오 어깨라. 저는 진행자 레이라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또 뒤에서 차우님, 현규님을 오늘 방송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총괄실장 김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디자인 팀장 안영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어깨라에 모셨는데요. 연회가 저희가 작년 12월 17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모험가님들이랑 이렇게 뵙는 게 약 한 달 만인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로 찾아주셨어요. 네, 그 레이라님이 이제 연회에서 받았던 이제 사연들을 소개해주는 방송을 기획하시고 계신다. 그 소식을 듣고서 저희도 이게 함께 나와서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연애 이후에 진행된 패치 내용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모험가님들께서도 네. 굉장히 반겨주실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요. 칼페원 연애 이후에 저희가 뭐 신규 캐릭터 스칼라, 뭐 신규 서버 그리폰, 또 저희 그 윈터 시즌도 새롭게 열렸고요. 그리고 대사막 자동상향 흑정령 모드 개선. 또 이번 주에는 모험가님들께서도 재밌게 플레이하셨다고 했는데 원귀의 밤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업데이트 리스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숨가쁘게 이번 한 달을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대사막 자동상향이 정말 좀 좋았거든요.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모험가님들께서도 그렇지만 그 용맹의 땅을 좀 자주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자동사냥이 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줄어서 좋더라고요. 또 차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너무 이제 불편하게 생각했고 있었던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흑정령 모드 개선이 제일 기억에 남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저도 정말 너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에코나라님께서도 제일 좋았던 거 흑정령 모드라고 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근데 포럼에서 이제 흑정령 모드 알람이 어디 있냐는 뭐 어디서 끄냐 뭐 이런 게시글을 본 적도 있고 또 인게임 채팅으로 흑정령 모드 알람을 닫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게 흑정령 그냥 이제 누르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메인 화면에서 이제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처음에 좀 찾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UI 같은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쩐지 모험가님들께서도 대사만 흑정령은 진짜 갓패치네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현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두 분이 얘기해 주신 대사막이나 흑정령 모드 개선 모두 좋았는데요. 이제 저는 좀 이번 주에 업데이트한 원기의 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 이제 첫날 진행된 원기의 밤에 참여해 주신 모험가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린 공지 때문에 모험가님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업데이트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채팅창에서도 그 원귀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네. 이게 화요일에 그 종료가 되고 나서 원귀의 밤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서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죠? 네. 해진 주머니 이제 아이템 감정 관련해서 안내해드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귀의 밤은 PVP 콘텐츠인 만큼 플레이 패턴을 좀 빠르게 가져가서 박진감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 시간을 30분으로 설정했어요. 맞아요. 진행 시간이 이제 길지 않은 만큼 보상은 좀 더 올려서 빠른 플레이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요. 패치 전 검은 태양을 기준으로 보면 한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준비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의도 자체가
굉장히 낮게 설정된 거죠. 낮게 설정된 건 아니죠. 네. 아, 낮게 설정된 거 아니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에서 얻는 아이템의 수량이 네. 저희의 의도보다도 좀 높게 설정돼서 적용이 된 거죠. 아, 네. 네. 이게 원래 제가 사실 오아시스에서 이 원기의 밤을 좀 안내를 해드렸을 때도 검은 태양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그때도 네. 좀 더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높게 설정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일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 조정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해진 주머니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홍익의 불씨 드랍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되지 않고요. 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조정이 안 되고요. 네. 다음 주 조정은 해진 주머니 감정 시에 이제 획득하는 아이템만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홍익의 불씨는 지금과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마,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원기의 밤에 대한 모험가님들의 이제 또 다른 의견들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냥으로 획득하는 보상이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침의 나라 맵이 넓다 보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져서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분들도 맞아요. 계셨어요. 또 진행 시간대 자체를 좀 옮겨달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고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플레이하시는 그 속도라든지 또 점수를 획득하는 그 속도, 아이템을 먹는 정도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좀 데이터를 쌓아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원기밤 이야기를 하니까 모험가님들께서 뭐 초난감님, 뭐 막대만한 아저씨님 뭐 등등 이렇게 방금 딱 언급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딱딱 짚으셨어요. 뭐 시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맵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이 부분은 모험가님들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뭐 어떠한 방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도 이제 오늘 저희가 어깨라가 끝나고 바로 또 원기의 밤이잖아요.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땅땅하고 열리는 원기의 밤 그 첫 번째 그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같이 한번 열심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뭐 혼돈의 균열 얘기가 아까 있었고 아 혼돈 문양 각인서에 대한 얘기도 아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살짝 생각이 났던 게 사전 안내가 저희가 나갔을 때 그 마력의 미감정 문양 각인서 만드는 재료에 혼돈의 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애 때는 혼돈의 축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게 맞냐 혹시 잘못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떡하지? 저는 이제 그 연애 때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다 바꿔놓고 그랬는데 조치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취해놨는데 아 이거는 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도 또 다음 주에 봤더니 핵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건 이제 당연히 바로 해야죠. 네. 이것도 그쵸 모험가님들께서도 약간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래도 좀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와 정말 디테일까지 챙겨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험가님들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업데이트 이전보다 지금 훨씬 많은 분들이 혼돈의 균열을 이용해주고 계세요. 네. 포럼이나 인게임 채팅으로 이제 모험가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전투력 얼마의 입장에서 균열 몇 시간 돌았고 열기 몇 개 먹었다. 이런 게시글들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혼돈의 균열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은 이제 연애 때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그간 이번 주까지죠. 업데이트 됐던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 그럼 이제 그 업데이트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1월 2일 그 예정되어 있었던 그 태양의 전장 잊혀진 페어 요게 원래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아시스 방송이 그날 있었는데 보험가님들께서도 요거는 없나요? 라고도 좀 문의를 주셨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패트너트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좀 와주신 김에 궁금하신 분들,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먼저 업데이트가 연기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태양의 전장의 잊혀진 페어라는 이제 맵을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완성도가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태양의 전장 업데이트 이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해왔던 네. 그 PVP 교전 시간에 관련된 밸런스를 잡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재 PVP를 보면 그 전투가 이렇게 시작되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그냥 캐릭터가 죽어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죽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무력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성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그 PVP 콘텐츠의 참여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실제로 이제 되고 있었던 거였고 네. 고투력 입장에서도 PVP를 할 상대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도 네. 공감을 하는 바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투력 차이가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투력의 차이에 따른 결과는 맞아요. 근데 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그 이유로 계속 레벨로 둔다는 것도 사실 좋은 선택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급 차이를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교전 시간이 너무 짧다. 뭐 동투력끼리도 짧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조합이나 사실 컨트롤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싸운다라는 느낌을 내야 되는데 네.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팍 끝나버리니까 조금만 높아도 전투력이 조금만 높아도 팍 끝나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뭐 해서 뭐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감정까지는 느껴지지 않도록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태전을, 태양의 전장을 처음 할 때 그런 걸 느꼈고, 근데 그 당시는 내가 너무 그 새싹 같은 건민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이후로 나아지지 않고, 순식간에 죽어서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또 열심히 부활해서 가면 또 비슷한 모험가님이세요. 그 비슷한 모험가님 죽고, 이게 계속 반복이 자꾸 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레이라님이 말씀처럼 이제 1대1뿐만 네. 아니라, 다대다 전투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와닿는 콘텐츠가 태양의 전장이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 먼저 개선을 하고 태양의 전장 업데이트를 하시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그 PVP 진행 형태가 뭔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 먼저 1대1 교전 상황을 비교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초령과 금수랑은 현재 전투력이 모두 6만 7천 대 정도로 세팅이 돼 있고요. 네. 초령이 꽃물림, 달의 노래, 꽃부름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금수랑 캐릭터가 제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제압이 됐네요. 네, 네. 알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쵸, 그쵸. 밸런스가 조정이 된 이후의 전투를 볼까요? 네, 또 다음 네. 영상입니다. 네, 동일하게 꽃물림, 달의 노래, 꽃부름 기술을 사용하는데 네. 보시면 이제 체력이 5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겠죠? 네. 지금 방금 바로 제압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연속으로 스킬을 쓰면 네, 확 죽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상태로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교 영상도 한번 볼게요. 이게 전 그리고 후죠. 네네. 네, 바로 여기 제압되는 거에 비해서 여기 바로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는 체력이 50% 남아서 약간 좀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한 상태. 네. 이런 좀 차이가 일단은 확실히 보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의 상황을 더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PVP에 적용되는 거는 이제 공격력과 방어력의 연산들을 좀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VP 기술 피해량도 일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감소가 적용되는 수치도 네. 그 최대값을 증가시키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이제 승패가 될 정도로 그렇게 네, 굉장히 한 방 한 방이 조심스러운 어떤 이제 패턴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기회가 생긴 것만큼
그 심리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다음 연계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PVP 전투가 되게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1대 다 상황의 그 영상도 한번 보여 네, 방금 1대1이었고 이제는 1대 다로 네. 이게 전이죠. 네, 이 영상에 있는 캐릭터도 이제 전투력은 모두 동일한 설정이고요. 여기서는 네. 이제 초령이 꽃부름과 달의 노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부름과 달의 노래요? 네. 이 기술 두 개 지금 다 제압이 됐는데요? 네,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여러 캐릭터를 공격해도 들어가는 피해가 동일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피해가 분산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방금은 전이었고 이제 후죠. 네. 보시면 이제 좀 차이가 나죠. 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게 그 체력 닳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그 커세어를 지금 타겟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커세어의 생명력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주위의 캐릭터에게는 이제 피해가 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그 피해가 일단 분산되는 부분을 좀 더 비교 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비교 영상 좀 네,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전 왼쪽 화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체력이 닳으면서 다들 제압을 당하는데 바로 6킬 나오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넉백이 되기는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력은 닳아도 조금 버텨가는 그런 네네. 느낌인 거잖아요. 또 이제 여기에 그 거리에 따라 피해가 비례해서 들어가도록 또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따라서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꽃부름, 달의 노래, 꽃물린 순으로 이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1대 5의 비포 영상처럼 모두 비슷한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조정된 후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조정 후죠? 네, 이번에도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력이 다르게 닳네요. 네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클래스만 좀 더 닳고 뒤에 있는 클래스들은 좀 적게 닳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리가 얼마가 됐든 동일한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거리에 비례해서 피해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더 큰 피해를 받고 멀리 있으면 더 적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 거리 간의 그 피해 차이도 지금 있을 것이다.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또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하면서 좀 잘 보여드리려고 하신 건데 이게 그 실제 플레이할 때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요. 혹시 네. 이것도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조정들이 전부 반영이 된 PVP 전투는 확실히 네.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건데요. 무언가님도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바로 체감이 되시긴 하겠지만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도 보실게요. 아, 여기가 지금 태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바로 이렇게 넘어지진 않네요. 좀 약간 버텨가는 느낌이 있네요. 네, 실제로 이제 플레이하셔도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네. 대규모 테스트를 수없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피드백 중에 이전에는 이제 왜 죽었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버티면서 뭐라도 무슨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렇죠. 마련해서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다. 내가 지는 건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렇죠. 네, 할만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더라고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체력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은 네. 약간 당했어도 이거를 어떻게 만회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주시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하지 않고 좀 다시 한번 뭐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시간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이 PVP 밸런스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태양의 전장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규모를 맞추는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태양의 전장을 그냥 쓴 거고 네네. 사실 이제 모든 전장과 전투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약간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에서 싸우든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같은 룰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어디에서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투기장에서 저희 슈퍼아머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도 좀 달라질까요? 아, 룰은 동일한데 투기장은 슈퍼아머의 기술 제한은 여전히 현재의 버전을 유지를 할 거예요. 아, 아무래도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 조정에 따라서 이제 잡기 캐릭터나 은신 캐릭터와 같은 이제 클래스의 특성에 따른 비중에도 아마 변화가 생길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거 역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까지는 이렇게 변화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꾸준하게 그것도 조정이 될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밸런스 조정에 따라서는 앞으로 PVP 콘텐츠가 좀 저는 더 활발해질 것 같고 모험가님들께서도 여기서 좀 의견은 분분하시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저트력인 입장에서 좋다. 그럼 반대로 좀 고트력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태양의 전장 더 활발하고 좀 더 싸워볼만 하겠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칼페온 연회 때 소개해 주셨던 그 전승 기술이 저는 또 그때 기억이 나요. 모험가님들께서도 와 이거 좀 신기하다 라고 반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또 바로 다음 주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네. 연회 때 몇몇 클래스의 전승 기술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여전히 많은 모험가님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칼페온 연회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칼페온 연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승 기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검은 사막 모바일에 존재하는 각성과 계승 클래스가 서로의 기술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인데요. 네. 이제 드리간 번지는 공포라는 이제 이야기를 완료하시면 쉐레칸의 유산이라는 이야기가 열리는데요. 이 쉐레칸의 유산 이야기를 완료하시면 전승 기술이 열리게 됩니다. 아, 그 지난 연회 때 저희가 또 공개했었던 뭐 윈드워커나 뭐 작살총 쏘는 커세어 이런 클래스가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최근에 좀 안 다루는 클래스였는데도 빨리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직 각성이나 계승이 나오지 않은 이제 클래스의 경우에도 기술은 이제 먼저 사용하실 수 있게 추가되는데요. 네. 연회에서는 쿠노이치의 히어무와 난격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다른 클래스도 궁금해하는 모험가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채팅창에서 기억을 하는 게 샤이랑 드라카니아를 또 모험가님들이 좀 보고 싶다고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오늘 샤이와 드라카니아의 전승 기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그래서 영상, 이렇게 네, 영상을 주십시오. 네, 영상 한번 더 보고 오실게요. 이거는 샤이네요. 네, 먼저 샤이고요. 지금 저렇게 뭐가 떨어지는 네, 여름비라는 기술인데요. 아~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저게 이제 광역으로 같은 팀, 같은 동료들에게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네. 오, 방금 이렇게 막 비처럼 파란색으로 떨어진 게 여름비였고요. 네, 네. 이제 단체전에서 샤이의 역할이 어느 정도 좀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렇죠. 또 샤이가 역할이 굉장히 또 확실한 친구인데 그러게요. 네. 단체전에서는 확실히 그 샤이만의 그 특성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술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 노란색 네, 반짝반짝. 네, 노란색으로 이제 원형으로 쾅쾅 치는 기술 이제 저 기술이 땅의 맥동이라는 기술인데요. 네. 네. 이제 저건 이제 공격 기술로서 사냥 기술 이제 사냥에 이제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공격적인 거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샤이는 이렇게 네. 여름비와 땅의 맥동 중에서 하나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드라카니아를 좀 보여주세요. 샤이는 여기까지 드라카니아도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드라카니아 나왔죠. 네, 방금 이렇게 붉은색 이펙트로 이렇게 날개를 펼친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게 이제 이거죠. 드라카니아의 휘날리는 포갑이라는 기술입니다. 아, 이거 좀 멋있네요. 네. 이것도 모험가이드들께서도 좀 샤이에 기대해주시지만 이제 또 드라카니아가 나오니까 우와 다음 기술도 간지난다. 보여주세요. 다음 기술이네요. 와 네네 아니요 지금 네 이거죠 방금 네 맞아요 뭔가 쏜 느낌? 네 맞아요 저 이제
저 기술이 이제 날카로운 선포라는 기술인데요. 용머리 모양으로 이제 나오면서 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강력한 딜을 이제 주는 기술인데요. 저게 진짜 그 용머리 모양도 보이고 정말 용의 후예답다 싶은데 어떤 모험가님께서도 와 이게 제일 멋있다라고도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이 전승 기술의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옵션을 가진 이제 전승의 고리 아이템을 네. 신규 지역 쉐레칸의 땅에서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쉐레칸의 땅은 현재 이제 드리간 지역이 오픈월드 형태로 확장된 곳으로 전투력이 43,000의 모험가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43,000 이상의 모험가님들부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냥터는 이제 43,000에서 6만까지 분포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또 전승 기술 피해량 증가 옵션뿐만 아니라 그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이것도 감소 옵션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까 그 차흥님께서 PVP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감소 최대치 값이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PVP 하시는 모험가님들은 이 전승고리를 굉장히 탐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쉐레칸의 땅 전승 기술 그리고 전승의 고리가 업데이트될 때 창욱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PVP 밸런스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모험가님들께서도 이제 샤이랑 드라카니아 이런 거 보시고 전승 기술 보시니까 아 이거 막 드라카니아 하고 싶고 막 샤이 떡상 가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러니까 또 다른 분들께서 다른 직업도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난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아마 이것까지만 가져와 주신 거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아시스 방송이 없어가지고 직접 저희가 전달을 못 해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이번 방송이 좀 약간 세미 모아시스처럼 모험가님들한테 다음 주 업데이트 될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또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모아시스가 아니죠? 업데이트 내용만 좀 전달해 드리는 걸까요? 아니 그 연애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 콘텐츠 재정비. 네네. 그 아리엘리의 틈, 고대 유적, 그다음에 토벌 콘텐츠 재정비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아리엘리의 틈은 전체적으로 보상이 현재 수준에 맞게 이제 상향이 될 거고요. 네. 아리엘리의 파편이 아닌 차원의 조각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고대 유적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13개 방을 이제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줄이게 되고 광운석과 태초의 원서를 메인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토벌은 엘리언과 하듬의 구분을 없애고 네. 그리고 우두머리별 난이도를 이제 99단계까지 돼 있는데 그걸 이제 10단계로 이제 좁혀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연애 때 말씀드린 대로 토벌에서는 혼돈 수정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목표로 그렇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살짝 있는데 그 토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언이랑 하둠이랑 입장하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재화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난이도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새로운 재화가 좀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 난이도가 통합돼도 지금처럼 이제 토벌 추천서와 그림자 매듭이 입장 재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림자 매듭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그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토벌을 돌아서 재화를 다 쓰신 분들에게 오히려 이제 손해가 되는 네. 상황이 될 테니까 당연히 현재 재화에 대한 조치는 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재정비 될 때까지 뭐 좀 초조한 마음은 없어도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검은돌 신전을 개편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그 에다나 주화를 이제 보상으로 변경 조치해 드린 것처럼 네. 토벌 추천서와 그림자 매듭을 보유하고 계신 그 양에 따라 네. 토벌 보상으로 변경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고대 유적에 필요한 재화도 저희가 그런 조치가 지금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입장 재화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업데이트 이전에 그 꼭 사전 안내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모험가님들께서도 혹시나 요 입장 재화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셨다면 방금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안내를 먼저 해드린다는 점.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또 레이라의 보이는 라디오에 이렇게 와주시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무언가님께서 궁금하셨던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것 외에 이제 네. 오늘을 위한 어떤 선물을 네. 또 준비를 해온 게 있어서 네, 그거 이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 오늘 네. 또 그럼 선물을 가져와 주셨는데 네. 어떤 선물일지. 네,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네.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변경 선택 상자와 함께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게 아까 지금 모험가님들께서도 뭐 오리너구리님, 테일러님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이거 클래스 변경 거 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모험가님들께서 좀 기다리셨던 선물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I love adventure이라고 또 모험가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번 쿠폰 번호가 준비가 되었고요. 클래스 변경권 선택 상자, 정제수 유자차 선택 상자, 아까 유자차도 말씀해 주셨죠. 쾌속 성장 상자, 그리고 태양의 결정 2000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험가님들 이 쿠폰도 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선 또 유자차랑 클래스 변경권 선택 상자가 하이라이트가 또 약간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레이라의 보이는 라디오 특별 게스트로 방문해 주신 두 분, 차홍님, 현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보내드리기 전에 인사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달에는 설 연휴도 있고 6주년도 있는데요. 모험가님들께서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네.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게 많은 분들이 채팅창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 네. 사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제 표정이 그쵸, 굳고 있고 뭔가 그랬던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집어주시는 그런 얘기들을 검토한 얘기도 있고 답이 이제 안 나온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확실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때 준비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 또 하나하나 오늘 얘기한 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또 곧 있으면 원규의 밤 시작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하나하나 모험가님들의 그 댓글에 그 채팅말에 그 답변을 못 드렸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마음 급하실 텐데 보내드려야 되죠. 일단 두 분 나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